우리 친구 도로시가 귀여운 강아지 토토와 함께 들판에서 놀고 있네. 앤 아줌마와 헨리 아저씨도 무척 즐거워 보여. 오지의 마법사. 어느 날 도로시가 살고 있는 캔자스라는 마을에 거센 회오리 바람이 몰려왔어요. 어서 피해! 날아가기 전에! 도로시, 빨리 지하실로 가자! 잠깐만요! 토토! 토토는 어디 있어요? 토토! 토토야! 앤 아줌마와 헨리 아저씨는 회오리 바람을 피해 허둥지둥 달아났어요. 하지만 도로시는 토토를 찾으러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로시가 침대 밑에 웅크리고 있는 토토를 찾아냈을 때 오두막집은 거센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하늘로 휙 날아갔어요. 와! 집이 날아간다! 토토 꽉 잡아! 오두막집은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한참을 날아가다가 어딘가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그곳은 오색 영롱한 빛깔로 가득 찬 신비로운 곳이었어요. 도로시가 집 밖으로 나오자 아름다운 북쪽 마녀가 도로시에게 다가왔어요. 고마워요, 도로시. 당신 집이 동쪽 마녀의 모미로 떨어져서 모든 동쪽 마녀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감사의 선물이니 이 동쪽 마녀의 구두를 가져가세요. 하지만 전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죠? 에메랄드 성에 사는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가세요. 그분이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저 노란색 길만 따라가면 돼요. 도로시와 토토는 에메랄드 성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얼마쯤 지 옥수수 밭에서 울고 있는 허수아비를 만났어요. 허수아비 아저씨, 왜 그렇게 울고 있어요? 난 머리에 지푸라기밖에 없어. 머리가 비었다고 까마귀 날진 날 돌려. 지혜만 가질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럼 저와 함께 오지의 마법사한테 가서 부탁해봐요. 허수아비는 도로시와 함께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숲을 지나던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양철로 만든 나무꾼을 만났어요. 도와줘요. 녹이 싫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양철 나무꾼의 몸에 기름칠을 해줬어요. 살았다. 내게도 심장이 있다면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럼 너도 오지의 마법사 찾아가 봐. 양철 나무꾼은 심장을 얻기 위해 도로시와 수아비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숲 한복판을 지날 때 큰 사자가 나타났지 뭐예요? 모두 벌벌 떨고 있는데 토토가 용감하게 짖어댔어요. 저리 가! 그렇게 짖으면 무섭단 말이야. 도로시는 겁을 먹고 눈물을 찔끔거리는 사자의 모습에 웃음이 났어요. 조그만 강아지를 겁내다니? 무슨 사자가 그렇게 겁이 많니? 난 울보에다 겁쟁이야. 용기만 얻는다면 나도 다른 사자들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 텐데. 그럼 너도 오주의 마법사를 봐. 이렇게 해서
도로시,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겁쟁이 사자는 다 함께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노란 길을 따라 걸어가던 도로시와 친구들은 이윽고 깊은 골짜기를 만났어요. 이 골짜기를 어떻게 건너지? 이 나무를 베어 다리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 내가 도끼로 나무를 벨게. 양철나무꾼이 나무를 베고 있을 때 입에서 불을 내뿜는 무서운 괴물이 나타났어요. 사자는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외쳤어요. 어서 도망쳐! 내가 괴물과 싸울게! 사자야, 힘내! 사자가 있는 힘을 다해 괴물과 싸우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골짜기에 다리를 놓고 모두 건너갔어요. 마지막으로 사자가 재빨리 건너가자 양철나무꾼이 다리를 밀어 떨어뜨렸어요. 다리를 막 건너려던 괴물은 깊은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괴물을 물리쳤다! 허수아비의 지혜 덕분이야. 사자의 용기가 아니었으면 못했을걸? 떨려. 난 괴물한테 잡아먹히는 줄 알았어. 그때 도로시가 노란 길 저편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저길 봐! 에메랄드 성이야! 도로시와 친구들은 드디어 오지의 마법사가 살고 있는 에메랄드 성에 도착했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이 마법사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주 커다란 얼굴만 있었어요. 얼굴은 커다란 입을 움직이며 말했어요. 내가 오지의 마법사다.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느냐? 도로시와 친구들은 각자 소원을 말했어요. 소원을 모두 들어주지. 단 못된 서쪽 마녀를 물리치고 와야 한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서쪽 마녀를 찾아 다시 길을 나서야 했답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이 서쪽 마녀의 숲으로 들어설 때였어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하늘 저쪽에서 푸드덕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도망쳐! 서쪽 마녀가 보낸 원숭이들이야! 원숭이들은 허수아비 몸의 지푸라기를 다 빼버리고 양철나무꾼의 몸을 단숨에 부쉈어요. 그러고는 사자를 그물에 가두고 도로시를 서쪽 마녀에게 데려가 버렸어요. 서쪽 마녀는 도로시가 신고 있는 동쪽 마녀의 초록색 구두를 빼앗으려 했어요. 마법의 구두를 어서 이리 내! 안 돼요! 북쪽 마녀가 준 선물이란 말이에요! 화가 난 도로시는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서쪽 마녀에게 쏟아부었어요. 안 돼! 물은 안 돼! 물을 뒤집어 쓴 마녀는 연기처럼 녹아 사라지고 말았어요. 마녀가 죽자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의 몸도 원래대로 돌아오고 사자도 어플릴에서 풀려났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기뻐하며 에메랄드 성으로 돌아왔어요. 서쪽 마녀를 물리쳤으니 이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지만 마법사는 좀처럼 소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어요.
하하, 이를 어쩐다. 그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서. 도로시와 친구들은 실망해서 풀이 죽은 채 서 있었어요. 그때 토토가 달려가서 커다란 얼굴 뒤에 드리워진 커튼을 입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겠어요? 커튼이 젖혀지자 커다란 얼굴 뒤로 몸집이 작은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었어요. 어? 마법사가 아니었네? 난 발명가란다. 이 커다란 얼굴은 내가 만들어놓은 기계지. 도로시와 친구들은 이제 소원을 이루긴 틀렸다고 생각하고 시무룩해졌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모두의 소원을 이루어줬어요. 허수아비에겐 톱밥으로 만든 뇌를, 양철나무꾼에겐 헝겊으로 만든 심장을, 사자에겐 용감한 이에게 주는 훈장을 주었어요. 아, 지혜가 생겼다! 심장을 갖게 되다니! 나도 이제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난 이제 용감한 사자야! 어흐! 도로시, 하늘을 나는 기구를 줄 테니까 그걸 타고 돌아가거라!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할아버지가 준 기구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기구가 막 하늘로 떠오르려 할 때 토토가 기구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토토, 이리 와! 도로시도 토토를 쫓아 기구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기구는 도로시와 토토를 내버려 둔 채 혼자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답니다. 이제 집에 가긴 틀렸어. 어쩌면 좋지? 도로시가 슬피 울고 있는데 온몸이 꽃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남쪽 마녀가 나타났어요. 도로시, 울지 말아요. 도로시가 신고 있는 구두는 마법의 구두랍니다. 구두를 세 번 부딪힌 후 소원을 빌어보세요. 도로시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신발을 탁탁탁 세 번 부딪혔어요.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도로시와 토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기하게도 회오리 바람에 실려갔던 오두막집도 멀쩡하게 돌아와 있었어요. 도로시,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오지의 마법사를 만나고 왔어요. 뭐? 오지? 앤 아줌마와 헨리 아저씨는 도로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도로시는 집에 돌아왔다는 생각에 마냥 기뻤답니다. 허수아비, 나무꾼, 사자 모두 소원을 이뤄서 정말 기쁘다. 도로시도 평생 그 친구들을 잊지 못하겠지?